Welcome to Jenna's English Clas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 세계의 두 축구 영웅을 한번 만나볼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브라질의 축구 선수 펠레와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입니다. 두 축구 라이벌 얘기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쌤하고 눈 크게 뜨시고 한 가볼게요. Okay, everyone. Let's get started.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사진에 아주 위대한 축구 선수들이 역사상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자, 익숙한 얼굴 있나요? 좋습니다. 지네딘 지단 선수도 보이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제목이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죠? 한번 볼게요. It was the year 2000. 자, 2000년이었습니다. 앞에 이트는 여러분 그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날짜와 때를 나타낼 때 그냥 떡하니 자리만 차지하는 비인칭 주어라 그래요. 자, 2000년이었고요. 때는 And the new millennium, 새로운 천년이, 그쵸? Had begun, 시작되었습니다. And football fans, 그리고 축구 팬들은요,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축구 팬들이 were excited, 되게 신났대요. 왜? The game's ruling organization, FIFA, 뭐죠? 그 게임에, 그쵸? 축구 게임의 ruling. 통치하는 organization 하면 기관이죠. 자, 우리 축구를 전부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 맞죠? 뭐죠? 맞습니다. FIFA잖아요, 그죠? 월드컵도 개최하잖아요. Was marking the occasion. 자, FIFA에서요, was marking. 자, 여러분, mark 하면, M-A-R-K, mark 하면은 바로 기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 새천년이 시작됐을 때 FIFA에서 때를, 즉 새천년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뭐함으로써? by 동그라미 하시고 뒤에 selecting의 ing 동그라미요. 그러면 by ing 하면 뭐뭐함으로써 이런 말이에요. 자, by selecting, 선정함으로써 it's 그것의 player of the century. 자, player 하면 선수죠. of the century, century 뭐죠? 100년을 말해요. 우리 한 세기 그러잖아요. 17세기, 18세기, 그죠? 그래서 the century, 이때 the는 여러분 그 해라는 건데 그 해, 아, 그 세기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번 이 세기에, 즉 금세기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금세기의 선수, 즉 금세기 최고의 선수 이런 뜻이에요. 그죠? The 20th century, 20세기는요. had produced, produce가 생산하다, 낳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왔어요. numerous, 수많은 Legends of the sport, 그죠? 자, 레그가 아니라 여러분, 레전드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레전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전설이죠. Of the sport, 그 스포츠, 즉 축구의 아주 전설들, 수많은 전설들을 낳았어요. 20세기가 낳은 축구 전설들 누구냐면요. 이름들이 쫙쫙 나 있습니다. 알프레도 드 스테파노, 밑에 사진이 나와 있고요. 페렌 푸스카스란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에우제비오. 선생님 이름 솔직히 들어본 것 같아요. 에우제비오. 그 다음에 요한 크루이프. 존 크루이프라는데 우리말로 요한 크루이프란 네덜란드도 유명한 축구 영웅 있죠. 프란츠 베켄바워. 독일의 그죠 축구 영웅 있고요. 지네딘 지단이라는 맞습니다. 프랑스의 축구 영웅 있죠. So many superstars. 아주 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To choose from. 선정할, 뽑을 너무나 많은 축구 스타들이 있다는 얘기 되겠죠? Really though, 그렇습니다. 진짜로 하지만 most fans knew, 대부분의 팬들은 알았습니다. The winner, 그 승자가요, would be 뭐뭐 할 거라는 거. 근데 would be니까 될 거라는 거. One of two people,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입니다. 그죠? 앞에 really though의 though는 하지만이라는 앞에 내용을 부정해요. 즉 역접을 합니다. 그죠? 앞에 뭐 에우제비오, 베켄바워, 지네딘 제단 수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승자가 될 거. 승자라는 건 금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를 말하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펠레 or 마라도나. 그죠? 펠레 아니면 마라도나라는 거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The Brazilian striker. 자, 그 브라질의 striker. 우리 공격수 말하죠. 그리고 and the Argentine playmaker. 자, Argentine playmaker 하면은요. 아르헨티나의 playmaker는 미드필더 말하죠. 그죠? 경기를 풀어가는 playmaker는 had long been considered. 자, 여러분. had 다음에 long은 괄호로 묶고요. had been considered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했다가 have 다음에 과거분사 have pp죠. 근데 이렇게 had,
have의 과거형 had 다음에 pp, been 같은 거 보면은 had pp라 해서 일명 뭐냐면 had pp 바로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는 뭐냐면요. 과거에서 과거까지 말해요. 예를 들면 1985년부터 1999년, 95년까지 과거에서 과거까지 뭐뭐 해왔다라는 거를 그쵸? 좋습니다. 과거 완료라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요. had long, long은 가로로 묶었죠. 오래도록 이란 부사예요. 오랫동안 had been considered 해왔다. 자 여러분 consider가 여기다 뜻이에요. be considered 하면 여겨지다 라는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뭐죠? 동작을 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블라블라는 had long been considered 오랫동안 여겨져 왔어요. 뭐라고?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그죠? ever 동그라미 하실게요. 여지껏 이런 부사요. 여지껏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져 왔어요. 그죠? 이때 the greatest은 가장 위대한 되겠습니다. 자 뭐하기예요? to grace the game 그죠? 오케이. 자 뭐하기 위한 자 to grace 자 여러분 grace가 명사로 은혜죠. 동사로는 여러분 명예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The game 그 게임을 명예롭게 한 여지껏 최고라고 여겨진다. 자 이때 그 게임은 네 축구 게임 말하겠죠. 즉 축구라는 종목을 명예롭게 하는 여지껏 해온 그런 최고라고 여겨진다 되겠습니다. Some people thought 몇몇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Pelé's amazing goal scoring record. Pelé의 아주 amazing 환상적인 goal scoring 뭐죠? 골을 넣는 레코드 기록, 골 기록이요. 뭐죠? 그게 바로 이때 어부는 동그라미. 이 골이에요. 아주 환상적인 골을 넣는 기록. 그게 이 골 뭐냐면 1281 골이네요. in 와, 1363 게임에서 여러분 자, 그러면 한 게임당 거의 한 골까지는 아니지만 한 골이 가깝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 그죠?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볼까요? made him 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the premier talent 그죠? 뭡니까? 최고의 premier 하면 최고의죠. talent 재능으로 in history 역사상 최고의 재능으로 만들었다 되겠습니다.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Maradona's unscanny ability 그죠? 자 이번에는 또 마라도나의 unscanny 밑줄 그어볼게요. unscanny 하면 여러분 신비로운 놀라운 이런 뜻이요. 놀라운 능력 뭐 하는 to transform average teams into the world's the best 그죠? 자, unscanny ability 아주 초자연적인 놀라운 그쵸? 그런 능력이 ability.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transform 변형시키는 능력. 뭐를 average teams 평범한 보통의 평균적인 팀들을 into what? 자, 여러분 앞에 transform 밑줄 그으시고요. average team 괄호를 묶고 a가 돼요. into 동그라미하고 나머지가 b예요. 그러면은 transform a into b 하면 a를 b로 변형시키다, 탈바꿈시키다 이런 말이야. 자, 평균적인 보통 팀을 뭘로 바꿨어? the world's best. 최고로 그죠? 세계 최고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끊어 주시고 best 다음에 끊어 주시고 made him number 1. 자, 만들었대요. 그를 뭘로? number 1.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는 거죠. for years. 자, 끊어 주실게요. 자, for years 뭐죠? 수년 동안에 그쵸? supporters 응원자들은 지지자들은 had argue 또 나왔네요. had pp 뭐라고요? 과거부터 과거까지 쭉 뭐뭐 해왔다. 자 수년간 그쵸? supporters 뭡니까? 이 응원하는 지지자들은요 had argue 논쟁해왔어요. 자 over 동그라미 뭐뭐에 대해서예요. who was the better player? who 누가 was 인가 the better player 더 나은 선수인가 누구야? 벨레냐, 마라도냐, 누가 더 나은, 뛰어난 선수냐인 거죠? Now, 지금요, FIFA would set to end those arguments once and for all. 자, 지금 FIFA가 뭐예요? 그죠? 뭐뭐 했어요. 자, was는 비동사죠, 여러분. 그래서 be set to 밑줄을 쫙 그어보실게요. be set to 하면요, 여러분, 바로, 네. 뭐뭐 하려고 시작하다 이런 말이야. 착수하다, 시작하다. 자, FIFA가 뭘 하려고 착수 시작했어요? to end, 끝내려고요. Those arguments, 그러한 논쟁들을 끝내려고 시작했습니다. Once and for all, 가로로 묶어볼게요. Once, 원래 뜻은 한 번이고, and for all, 그리고 모두를 위해. 자, 한 번에 그리고 모두를 위해 이 말은 영원이에요. 이번에, 이 판에, 그죠? 누가 더 펠레랑 마라도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선수인지를 이제 이 그 논란을 종식시키, 영원히 종식시키려고 제대로 한번 딱 뭔가를 해보기로 했다는 뜻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번 부분 보실게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왼쪽 페이지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 스트라이커, 즉 공격수로서 아주 엄청난 골을 넣는 능력을 지녔고요. 오른쪽에 마라도나입니다. 키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전설, 그죠?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고요. 특히 플레이메이킹,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죠, 여러분. 손을 써서, 그죠? 월드컵 때 손을 써서 핸들링 반칙일까 교묘한데 그게 골로 인정돼서 신의 손이라는 그런 별명도 얻은 마라도나죠.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되겠어요. 자, 계속됩니다, 내용. Unfortunately, 불행히도 that didn't really happen. 그것은 진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뭐가요? FIFA가 누가 더 나은 선수인지? 그래서 논란을 종식시키려 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진 않았대요. 왜일까요? The organization decided. 자, 그 기관, 즉 FIFA는요, decided. 결정했어요. It would hold a public vote. 그것이 FIFA가 would hold, 열 거라고. 뭘요? A public vote 뭡니까? 그렇죠. 대중의 투표를 열 거라고. 즉, 투표를 한번 하기로 했던 거죠. 뭐에, 어디에다가? On its website. 그 웹사이트예요. 뭐 하기 위해? To decide the winner. 여러분, to decide which 그으셨죠? 뭐죠? 결정하기 위해. 그 승자, 즉, 펠레냐, 마라도냐, who's the better player를 결정하기 위해서요. Maradona duly won the online poll. 자, Maradona가요, 그쵸? duly 하면은요, 여러분, 뭐, 당연히 예측 가능하게 won the online poll. 자, 이겼어요. won은 win에 가가죠? 그 다음 어디서 이겼대요? the online poll. 여러분, 온라인 인터넷상이잖아요. poll이 뭐냐면 조사. 아, 인터넷상의 조사에서는 가뿐히. 그죠? 예측 가능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마라도나 인기가 참 많았어요. 이겼어요. by 뭐에 의해? by 동그라미요. 어떤 격차를, 갭을 말합니다. a wide margin. 여러분, margin이요. 격차를 말해요. wide, 넓은 격차로 보죠. 큰 격차로 온라인 투표에서 이겼다는 거죠. with 뭐를 가지고, 뭐와 함께? 53.6%. 아, 53.6%의 vote cast죠. vote는 여러분 표고요. cast 하면 던져진이에요. 뭐냐면, cast vote 하면은 표를 던지다, 즉 투표하다 뜻이거든요. 근데 cast의 동사 변화가 cast, cast, cast. 던지다, 던졌다, 던져진 똑같은 AAA 변화예요. 그래서 이때 cast는 뒤에 뭐냐면 vote. 표들은 표들인데 cast 된 표들 꾸며줘요. 뭐 던져진 표들, 즉 던져진 표들 중에 53.6, 과반수를 넘어요. 펠레 meanwhile. 자, 펠레는 meanwhile. 한편 meanwhile. only 겨우 recorded. 기록했어요. 뭐 18.53%, 그쵸? 근데 여러분 참고로 18.53% 읽을 때요, 점을 많이 빼고 그냥 읽어요. 18.53 하셔도 다 중간에 점인지 압니다. 참고하세요. 겨우 18.53%밖에 못 얻었네요. People complain that. 그쵸? 사람들이 막 complain. 불만을 제기했어요. That idea에 대해서. The difference was because. 자, 그 차이가 뭐 때문이다? Because an online vote would mean. 온라인상의 보트는, 즉 인터넷 투표는 would mean, 의미할 거래요. A greater amount, 더 큰 양의 younger voters, 뭐죠? 더 젊은 voter, 유권자들, 즉 표를 찍은 사람들, 그쵸? 설문조사에 응한 voter, 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 더 젊은 사람들 중에 있을 거래요. 왜요? 그 갑자기 젊은 사람이 왜 나오죠? Who had seen Maradona play but not Pelé? 그렇죠. Who 이하한 had seen Maradona play 뭐죠? 마라도나가 플레이한 거는 봤어도, 즉 마라도나가 축구선수 뛰는 거 봤어도 but not Pelé. 펠레는 못 본 젊은 사람들. 참고로 펠레가 좀 더 일찍 어떻게 축구를 그만하고 은퇴하고요. 마라도나는 나중에 뒤에 좀 더 오래 뛰었어요. 즉 젊은 사람들은 그저 나이가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마라도나 플레이를 더 기억하니까 마라도나한테 표가 더 갔을 거라, 뭐 그런 어떤 불만을 제기한 거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한번 볼게요. Responding to this. 자, respond to 하면 뭐뭐에 대응, 응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Responding to this. 이거에 응답해서, 즉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되겠습니다. 이때 ing는요, 뭐뭐 해서, 뭐뭐 하면서 이런 분사구문이에요. 적당히 문맥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응해서 FIFA decided to hold a second poll. FIFA, 그죠? 세계축구협회인 FIFA는 decided to, 결심했어요. 뭐 하기로? Hold, 붙잡다 뜻도 있지만 1번, 2번, 개최하다, 열다 뜻이 있어요. 여기는 2번입니다. 뭘 열었죠? A second poll. 오, 두 번째 poll. 설문조사를 개최했어요. And appointed. 그리고는
appointed, 지명했어요, 임명했어요, 뭘요? A football family, 축구 가족이라는, 그쵸? Committee, committee 하면 위원회예요. 축구 가족이란 이름의 위원회를 지명했어요. 근데 누구로 이루어졌냐면 of journalists 하면은 언론인, 즉 기자들요. 축구 기자 말해요, 당연히. Officials 하면 여러분, 축구협회 같은 데서 일하는 관리들, 높은 고위직 관리들을 말해요. And coaches, 코치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독, 코치 다 합쳐서 영어는 coaches라 그래요. 즉, 축구 전문가들 위원회를 지명한 거죠. 전문가들, 축구 기자들, 축구 관련 협회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감독, 코치들이요. 그죠? This time, 이번에는요, it was Pele. 그건 펠레였대요. 뭐가 후위한 거. Came out, 나온 사람, on top. 탑으로, 즉 1등으로 나온 사람은 펠레였어요. 뭐와 함께? 웨드 동그라미 72.75%, 72.75%의 of the vote. 투표와 함께요. 투표율과 함께, 그죠? 오, 축구 전문가들로 다시 투표를 했더니만 이번에는 또 압도적으로 펠레가 뽑혔어요. Acknowledging the wishes of both sides. 자, acknowledge 하면요, 여러분. 인지하다, 인식하다요. 자, 인지해서 멀려, the wishes. 소망들, of both sides. 양쪽의 소망들을 인식해서, 이 말은 양쪽 뭐죠? 펠레 측, 즉 펠레를 지지한 사람들, 마라도나를 지지한 사람, 양쪽의 그런 바램들, 바램이 다 뭡니까? 내가 지지하는 선수가 더 나, 이 말이죠, 그죠? 그거를 인식해서 FIFA declared, FIFA가 declare 하면 선언하다 뜻이에요. 뭘 선언했죠? The two icons, 그 두 명의 아이콘들, 아이콘들이 뭡니까? 아이콘이, 그죠? 굉장히 입지적인, 그죠? 아주 유명하고, 이거 뭐 축구하면 뭐,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하면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 두 아이콘들을 뭘로 선언했냐면, as 동그라미입니다. 뭐뭐로서. joint, 여러분, joint 중요해요. joint 하면 합동해, 그죠? 공동해. 공동의 players of the century. 금세기 최고의 선수들, 왜요? 두 명이니까. 를 공동으로 지명했어요, 그죠? 자, players of the century, 커마 가시고요.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근데 continuing, 계속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뭘요? Continuing the debate, 뭡니까? 그 논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Over, 그쵸? Who really was the best? 누가 진짜로 best? 최고인지 대한 논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되겠네요.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월드컵 레전드스, 그래서 월드컵의 전설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입니다. When people think of either Pelé or Maradona. 사람들이 think of 뭐뭐에 대해 생각할 때, 자, either A or B예요. A 또는 B입니다. 그죠? Pelé 또는 Maradona에 대해 생각을 할 때 they usually picture them. 그들은 보통 picture, 자, 밑줄 그어볼게요. picture 하면 여러분 명사로, 그렇죠, 그림이죠. 하지만 동사로는 그림을 그리다, 떠올리다 있어요.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리다예요. 자, 그러면 usually picture them. 그들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떠올려요. 어디, 어떤 사람들로요? In the famous yellow jersey of Brazil. 자, in이 여러분 어디 어디에서 장소 뜻도 있지만 1번, number 2, 뭐뭐를 입고, in 다음에 나오는 블라블라를 입고 뜻도 있어요. The famous yellow jersey. 아주 유명한, 그 유명한 노란색. 자, jersey가 여러분 운동복, 유니폼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질의 유명한 노란색, 그쵸? 우리 운동복을 입은 그들, 또는 blue and white stripe, 그죠? 파랗고 하얀 줄무늬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jersey, 운동복을 입은 거예요. 자, 여러분 밑에 사진 나오겠지만, 여러분 사진 나서 아까 전에도 봤겠지만 브라질의 그 축구, 그쵸, 유니폼 상징이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그렇습니다. 파랗고 하얀 그 줄무늬, 그죠? 스트라이프 있죠, 그죠? 좋아요. 자, both players, 두 선수들 모두 had historic club careers. 자, 갖고 있었어요. historic, 역사적인 club career. 이때 클럽은 여러분 뭐죠? 그 축구 팀을 말해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그런 팀에서의, 프로팀에서의 커리어 경력이 있었고요. But, 하지만, it was on the international stage. 하지만 그거는 어디 위에서였다? On the international stage. 국제 무대에서 위였어요. 뭐가요? that이야 한 것은, 그죠? 오케이. 자, 앞에 it는 여러분 강조하는 이시고요. 뒤에 that은, 그죠? 이때 강조 구문에 해당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it is 또는 it was 다음에 on the international stage 괄호를 묶어보실게요. 다시요.
But it was 다음에 on the international stage 괄호를 묶고 걔를 A로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it was A that blah blah. 이게 뭐냐면 여러분 that 다음에 있는 건 바로 그 앞에 A였다 이런 이때 강조 구문이야. 자 뒤에 볼까요? They really etched their names. 그들이 진짜로 etched their names 하면 etch가 색이다? 그들의 이름을 새긴 거 어디다가? Into the history books. 역사책에 이름을 새겼던 거는 바로 국제 무대 위에서였다. 즉 국제 경기에서였단 말 되겠죠? Pelé's first international match was 펠레의 첫 번째 국제 매치 즉 국제 경기는 was in a 2-1 defeat 어디에서였다? 2-1의 패배여서였대요. Against what? Argentina. 와,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인데 2-1 패배였대요. In 1957. 1957년. 그게 언제냐면 when he was only 16. 겨우 16살이대요. Not surprisingly he scored. 자, not surprising 몰라? 놀랍지도 않게. 하나도 안 놀랄게. 뭐 당연히. 자, 당연히 he scored. 그는 골을 넣었어요. 놀랍지도 않아. 16살.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댔잖아요. Thus 그런 거로 자, becoming 뭐가 됐죠? 그렇죠? The youngest 그죠? ever player. youngest니까 뭐죠? EST 가장 나이 어린 ever. 여지껏의 가장 나이 어린 플레이어 선수였다. 뭐한? to score. 골을 넣은 그죠? in international football. 야. 국제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최연소, 역대 최연소였다는 거죠. His first World Cup came a year later. 그의 첫 번째 월드컵 경기는요? came 왔어요. a year later. 1년 뒤에 찾아왔어요. 어디에서? in Sweden. 그러니까 17살이었겠네요. 스웨덴이고. 그때 펠레는 뭐였죠? as Pelé became a household name worldwide. 펠레는 되었어요. 자, a household. 원래 household는 뭐 가정의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유명한 이런 뜻이요. 유명한 이름을 어떻게 됐어요?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펠레가요. He began the tournament. 자, 그는 토너먼트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축구를 비롯해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알 거예요. 스포츠 좋아하는 토너먼트가 뭐죠? 그 두 팀씩 이렇게 조를 짰는데 떨어지면 끝이에요. 16강 이런 거. 16강에서 두 팀이 붙었는데 떨어지면 탈락이고 떨어진 팀은 또 8강. 또 8강이 올라간 끼리 붙어서 또 4강, 2강 이런 거 있죠. 그죠? 우리 이렇게 그쵸? 떨어지면 바로 탈락하고 이긴 팀만 올라가는 그런 제도를 토너먼트 제도로 하죠. 그죠? 자, 토너먼트를 시작했어요. With a knee injury. 아이고, 무릎 부상과 함께요. But recovered, 그죠? 하지만 회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때 뒤에 2는요, 결과예요. 회복해서는 세상에 to lead his team. 그의 팀을 이끌었어요. 뭘로요? To glory. glory 하면 영광, 즉 승리란 뜻이야. 승리로 이끌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죠? scoring. two goals. 두 골을 기록했대요. in the final, 뭡니까? 결승에서. final 하면 최종 결승이요. 근데 그때 뭐 했냐면, 어떨 때였냐면, as Brazil이 beat Sweden. Sweden을 beat 하면 무찌르다. 5-2. 5-2로 무찔렀을 때 그 결승에서 무려 5-2의 5골 중 2골을 넣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다음 내용 보실게요. The next two World Cup tournaments were in Chile and England. 그 다음 두 월드컵 토너먼트는요? were 있었어요. in Chile. 뭐죠? 칠레와 and England, 영국 아시죠? 있었고요. and weren't as successful for Pelé. 하지만 자 여러분, as 보이시죠? 동그라미 하실게요. 자 동그라미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weren't successful. 성공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as는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 앞에 as가 있으면 부사로 그렇게란 뜻이에요.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않았어요. 누구에게? for Pelé. Pelé에게, 그죠? on a personal level. 여러분 level 아시죠? 수준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personal level 하면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 말은 뭐냐면 팀이 잘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개인적 펠레 개인적 수준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즉 뭐 팀은 좀 잘했어도 자기 자신은 개인적은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In the 1962 이벤트에서 이 말은 1962년 월드컵에서 Brazil did ultimately win. 와우, 브라질이요. ultimately 하면 궁극적으로 마침내 그죠? did win 이겼어요. 자 여러분 win이 이기다인데 과거형 won이 있어요. won. 근데 쌤 여기는 왜 won 안하고 did win 했어요? 이건 뭐냐면 강조예요. 강조. 오케이? 마치 여러분 하나 기억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I love you 그럼 뭐죠? 난 널 사랑해죠. 근데 나도 진짜 사랑해 하면 앞에 love란 동사 앞에 do를 넣어요. I do love you. 오케이?
자, I loved you. 뭐죠? love에 ed를 붙여서 과거형 I loved you 하면은 내가 널 사랑했었어. 과거죠. 근데 내가 널 진짜로 사랑했었어 하고 싶으면 I do 대신에 이번엔 또 do의 과거 I did love you. 이러면 널 진짜 사랑했었다. 이런 말이야. 다시 돌아와서 브라질 won 하면 될 것을 그냥 브라질 did win이라고 한 거는 브라질이 정말로 이겼다. ultimately. 마침내 궁극적으로 어디서요? the competition. 그 대회에서. competition은 경쟁하는 대회. 여기서는 월드컵을 말해요. but there's star striker. 하지만 그들의 star striker 누굽니까? 바로 브라질 펠레 말하죠. 펠레는 was injured. 아이고 부상을 당했어요. early. 일찍이 in the tournament. 그죠? 토너먼트 뭐 32강, 16강 가야 되는데 토너먼트 초창기, 초기에 부상을 당했고요. and didn't play again. 다시 경기를 뛸 수가 없었어요. 부상이 심했나 봐요. in the tournament에서. In the 1966 World Cup, Pelé was targeted mercilessly. 자, 1966년 월컵에서 펠레는 was targeted. 자, 여러분. 타겟이 뭐예요? 타겟으로 한다 그러죠. 목표를 삼다예요. 근데 was targeted니까 비동사의 PP마저 수동태예요. 타겟이 되었다. 목표가 되었다. mercilessly 하면은 무자비하게요. 누구에 의해? by opposition defenders. 자, opposition 하면 상대편, 반대편, defender, 수비수. 공격수니까 수비수들이 맞겠죠, 상대편에. 반대 수비수들에 의해 아주 무자비하게 목표로 삼아져서 and 그리고 foul.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펠레가 foul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펠레 was fouled. 펠레가 파울을 당했어요. 왜 여러분 태클 같은 거 깊이 걸면 수비수들이 공격수가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비수는 태클을 했으니 파울을 범한 거고 공격수인 펠레 같은 사람은 파울을 당한 거죠. 그죠? 이 말은 부상당할 위험도 많고요. 공격을 많이 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and fouled, 파울 당했어요. and every opportunity. 아이고. 매 기회마다 즉 골 좀 잡 그러니까 볼을 잡아서 공을 잡아서 막 골 좀 넣으려 하면 매 기회마다 파울 당한 거예요. 막 태클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 한 거죠. So much.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That he vowed. 그가 맹세했대요. 뭐 하기로. 자, vow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기로 맹세하다요. Never play again. 절대 다시 안 뛴다고요. After Brazil's loss to Portugal. 뭐 한 뒤에요? 브라질의 loss. L-O-S-S 찍을게요. 이게 바로 loss 하면은 여러분 원래는 물건 같은 거 잃어버리는 상실 이런 거 손실 이런 건데요. 그죠? 패배란 뜻도 있어요. 브라질의 패배 어디에게? To Portugal. 브라질이 포르투갈에게 패배한 이후에 다시는 내가 경기 안 뛴다. 왜냐면 하도 상대 수비수들이 못살게 무자비하게 막 파울을 하니까요. Luckily for Brazil. 하지만 운이 좋게 Luckily for Brazil. 브라질에게 운이 좋게도 And the world sports fan. 세계의 스포츠 팬들 에게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스포츠 팬들에게도 다행히 he changed his mind. 그의 마음을 바꿨어요. 다시는 경기 안 뛴다는 마음을 바꿔서 and return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했냐? 이때 to는 여러분 결과예요. 돌아와서는 뭐 했어요? to 이하를 했어요. lead his country. 그의 나라를 lead 했어요. 그죠? 뭐 하도록 to glory. 또 승리로 lead 했어요. 그죠? 어디서? In the 1970 World Cup in Mexico. 멕시코 1970년 월드컵에서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그쵸? Considered, 여겨져요, 뭘로? To be the best team in history. 역사상 최고의 팀으로 여겨지는데 펠레 lined out alongside legend. 자, 펠레는 자 line out 하면 여러분 일렬로 나란히 있다. 이 말은 나란히 서다예요. 펠레가 나란히 섰어요. 누구 옆에? Alongside legend. 전설들 옆에 나란히 섰대요. 누구 같아요? Like, 자, 리베리노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자이징요, 그죠? 토스타오, 게르손, 앤 카를로스 같은 유명한 그 축구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거 되겠습니다. 이때 그 브라질 팀이 세계 최강이었다는 거죠. 그죠? 좋아요. It wasn't surprising. 그건 놀랍지 않았어요. 언제? When Brazil claimed the World Cup trophy. 브라질이, 자, claim 하면 여러분, 주장하다도 되고, 1번, 2번, 획득하다, 얻다. 브라질이 얻었어요. 획득해냈어요. 뭘요? World Cup Trophy를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월드컵 우승을 했다는 얘기죠. For a record third time. 자, 여러분 그냥 한 번도 아닙니다. Record, 기록적인 무려 세 번째, 그죠? 되겠습니다. 자, demolishing Italy. demolish가 여러분, 몰락시키다, 뭐 파괴시키다. 이태리를 격침시킴으로써 어디서요? In the final, 그쵸? 결승 경기인데 4-1 뭡니까? 4-1로요. 펠레 also took home the golden ball. 펠레는 또한 뭘 가지고 왔냐?
take home이 집에 가져오다는데 took home 가져왔어요. Golden Ball Award. 자, 황금 볼, 그죠? 황금공 상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월드컵 좋아하는 친구는 알걸요? 월드컵 우승은 어떤 국가에 돌아가죠. 브라질이 우승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승하면 아르헨티나 가지만 그 최우수 선수라 그러나요? MVP. 그거는, 그죠? 골든 볼, 그죠? 실버 볼, 브론즈 볼까지 있어요. 그죠? 쌤 알기로. 자, 근데 그게 뭐냐면 in what was his final World Cup appearance?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의 마지막 월드컵 appearance는 외모도 되고 출연이요. 그의 마지막 월드컵 출연이었던 것에서, 즉 이 월드컵에서 최고 선수상을 수상했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책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stalemate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stalemate 하면 여러분 교착 상태요.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 교착 상태가 맞죠? A, B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더 누가 낫다 못하다 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한 상태예요. 우리 펠레와 마라도나의 상태를 말하는지 알겠죠? 누가 더 나은 선수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팽팽한 교착 상태를 말합니다. 자, 보실게요. Even after decades of watching their performance and comparing their records. 자, even 하면 심지어, after 뭐한 후에 돼요. decades 하면 수십 년이에요. decade가 여러분 10년이거든요. One decade 하면 10년, two decades 하면 20년 이렇게요. 근데 decades니까 수십 년간에, 정확히 몇십 년인지 모르지만 수십 년 후에 뭐하는요? Of watching, 지켜보는 거예요. Their performance and comparing. 자, 그들의 이때 performance는 여러분 음악가가 하는 performance 아니에요. 여러분 performance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직업에서 펼치는 어떤 수행 능력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축구 선수가 하는 performance는 뭐죠? 축구 실력이요. 그죠? 축구 실력을 보는 것과 그리고 comparing, 비교하는 것. 그들의 어떤 records, 기록들을 비교한 수십 년 후에도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still cannot choose. 여전히 고를 수가 없어요. Who truly was the greatest player? 누가 truly, 진실로, 정말로 가장 위대한 선수인지 고를 수 없어요. 너무 팽팽하게 둘 다 잘해서. Pele was much more a goal scorer. Pele는 much more, 그죠? 훨씬 더 많은 뭐예요? Goal scorer, 그쵸? 골을 더 많이 넣는 건 맞아요. 스트라이커니까. But Maradona could seemingly beat teams. 하지만 마라도나는 could 할 수 있었어요. Seemingly. 뭐뭐인 것 같은 이란 뜻이죠. 뭐인 것 같아요? Beat teams. 팀들을 또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By himself. 스스로요. 혼자서. When it top form. 자, top form이라는 건 여러분 최고의 어떤 몸 상태에 있었을 때, 전성기였을 때, 그죠? 스스로 막 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으흠. 골은 많이 못 넣더라도 말이죠. Pele's career brought him. 펠레의 경력은 brought him. 그에게 가져왔어요. Three World Cup winners medals. 그죠? 세 번의, 그죠? 우리 World Cup 우승자의 메달이요. 참고로 월드컵 트로피는 나라가 가져가고 나라한테, 그죠? 선수 한 명 한 명한테는 그 메달을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The only player ever to do so. 근데 그게 유일한 선수래요. Ever. 여지껏 to do so. 그렇게 한. 즉 뭐죠? 세 번의 월드컵 우승을 해서 세 번의 월드컵 우승 메달을 가진 유일한 선수라는 거죠. He's also the all-time leading goal scorer. 그리고 그는 all-time 하면 항상 또는 역대 이런 말이에요. 역대의 The all-time leading goal scorer. 항상, 그쵸, 앞서가는 선두의 그런 골게터예요. 그쵸? 골을 넣는, 득점하는 선수예요. For Brazil에요. With 77 goals in 92 games. 92경기에서 무려 77 골을 넣은, 그쵸? 항상 늘 브라질의 최고의, 그쵸? 브라질의 스트라이커 하면 펠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선수라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라도나는 어떨까요? 마라도나 meanwhile. 마라도나는 meanwhile 한편 1 이겼어요. 2 Serie A 타이틀. 그렇죠? 우리 마라도나는 여러분 세리에 A라는 우리 이태리 리그에서 떴잖아요. 세리에 A라는 이태리 리그에 2 타이틀이니까 두 번이나 우승을 한 거예요. 자기가 뛴 팀에서요. With Napoli. 그렇죠? 나폴리 그 팀 유니폼을 입고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였죠? A club. 축구. 그렇죠? 우리 팀인데요. That Before or since, 그 전에 그리고 since, 그 이후로 hasn't come close. 전혀 가깝지 못했어요. 즉, 그 기록에 따라오지 못했어요. To 뭐예요? Achieving that feat. 그 정도의, 그쵸, 이때 feat는 뭐 성공 이런 결과를 말해요. 그 정도 결과를 얻는데 조금 더 가까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가까워진 적이 없는 그런 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리에 A라는 이태리에, 그쵸, 우리 유명한 축구 리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폴리 팀에서 뛰었잖아요. 이 나폴리 팀이요, 여러분.
두 번이나 마라도나가 있을 당시에 우승을 했는데 그 마라도나 전에도 그렇고 그 마라도나 후에도 이렇게 이태리 리그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우승하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즉 마라도나로 인해서 우승했단 말 되겠죠. 그죠? Both players, 양쪽의 선수들 모두요 are undoubtedly legend. 그렇죠. 의심할 바 없는 undoubtedly,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전설들이에요. For a similar but also quite a different reason. 자, for 뭐 때문에 similar? 비슷한? 하지만 also 또한 quite different reason. 꽤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요. The argument, 그 논쟁이요. Over 뭐에 대한? Who really is number one? 누가 number one이냐? 가장 뛰어난 선수냐에 대한 그런 argument, 논쟁은요? Looks, 뭐처럼 보여요? Set to end, 끝날 것처럼, 그쵸? 보여요. 인데 어떤 걸로요? Inner draw 밑줄 끌게요. 여러분 draw가 그리다라는 동사 말고 무승부란 뜻이 있죠. 무승부로 끝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즉 우열을 못 가릴 것 같습니다. For the time being 맞죠? For the time being 당분간은 at least 적어도 란 수거예요. 적어도 당분간은 누가 더 나은 선수인지 진짜 나은 선수인지에 대한 논란은 무승부로 끝나게 될 것 같다. 즉 여전히도 우열을 못 가릴 것 같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펠레랑 마라도나, 브라질의 축구 영웅 그리고 마라도나 그쵸?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잘 만나보셨죠? 여러분 생각엔 누가 더 위대한 축구 선수 같으세요? Who do you think is the better player? 자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책으로 다시 만나러 올게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